저는 옛날부터 좀 로망이 있었던 게, 좀 만약에 제가 일이 끝나고 했을 때 오토바이 싹 와가지고 이거 헬멧 열고 다야 수고했다 가자 이런 거를 좀 많이 겪어보고 싶었었어요. 제 마음속에서. 就是节目上有跟Teddy，Teddy就感觉像行动一样，他是你的类型。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는데 이제 성격이 너무 이렇게 잘 챙겨주고 활발한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때 굉장히 그냥 재밌게 했는데 제 스타일이긴 너무 잘생긴 느낌이다. 저보다 얼굴이 더 작아가지고. 会之前有被男生、男朋友或异性朋友在追吗？还没有。有幻想的画面。 저도 좀 생각을 했던 게 뭐였냐면 이제 거의 대부분은 남자분이 이렇게 운전하시고 여자분이 뒤에 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걸크러쉬 느낌으로 제가 운전이 가능하니까 제가 운전을 하고 뒤에 남자분을 태우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대만 남자 특징이죠. 특히 쉐이치. 오! 멋있어요. 다 쉐이. 되게 멋있어요. 저는 옛날부터 좀 로망이 있었던 게 좀 만약에 제가 일이 끝나고 했을 때 오토바이 싹 와가지고 이거 헬멧 열고 다야 수고했다 가자 이런 거를 좀 많이 겪어보고 싶었었어요. 제 마음속에서. 8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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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일부러 퇴근 시간에 나가가지고 연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들 빨리 달리시던데?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서 정말 생각은 해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가장 말이 빨리 느는 거는 남자친구를 만드는 거라고 지금 친구들이 하도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근데 만날 기회가 없네요. 진짜 정말 아무 사이가 아니라 이거는 예전에도 있었는데 이제 저는 모든 피디님들이랑 다 친하거든요. 엄청 친해서 이제 피디님들 그 한 분만 같이 대만에 오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몇 분 이렇게 오고 또 안 왔다가 왔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는 다 친해가지고 이제 손을 보이게 나온 것 같은데 그거 보고 또 웃겼어요 사실. 就是节目上有跟Daddy Haley就感觉那很心动样子，他是你的类型。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는데 이제 성격이 너무 이렇게 잘 챙겨주고 활발한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때 굉장히 그냥 재밌게 촬영을 했었어요. 근데 제 스타일이긴 너무 잘생긴 느낌이다. 아장타. 왜냐면 저보다 얼굴이 더 작아가지고 더 예쁘게 생겼어요 저보다.